지난 14일 신진도에 개관한 국립태안해양유물 전시관입니다. 10여 년 전 김용철 씨의 주꾸미 어선에 의해 발견된 태안해역의 유물들을 포함해 서해 수중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중유물의 전시와 연구 중심을 호남에서 충남으로 확장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서해 해역에서 우리 3만 전의 유물이 나왔고 모두 8척의 배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8척 중에 5척이 그리고 유물 3만 점 중에 2만 8천 점이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태안해역을 바다의 경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시관 개관은 서해 지역에서 나온 유물을 단순히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을 넘어서 수중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보존 처리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서해 지역의 중요한 그 수중문화재 조사 연구 거점이 생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보물 두 점을 비롯해 고려시대의 다양한 수중문화재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며 SNS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뽑은 유물들을 전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시관 완공하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획전시입니다. 바다에서 찾은 고려의 보물들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태안 앞바다에서 나온 유물이 귀향에서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중문화재의 역사와 성과, 조사 방법 등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람은 누구나 무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 태안TV